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쌤쌤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크로마키 촬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블루 앱의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영상 속에 효과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는 블루 앱의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해서 GIF 움직이는 움짤 있잖아요. GIF 파일에 크로마키 기술을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움짤 스티커를 영상 속에 적용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자주 하시죠?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는 기능을 아시나요? 스토리 기능은 24시간 동안만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지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스토리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내에서 다양한 GIF 움짤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IF 글자라든지 움직이는 사진이랄지 다양하게 GIF의 그런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스타그램 내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한 그런 영상이나 사진 위에 움직이는 글자나 움직이는 스티커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럼 함께 보시죠. 일단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들어가셔야겠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스토리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자기 앨범에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옵니다. 어떤 사진을 가지고 오느냐? 그냥 녹색의 그런 배경에 사진을 하나 가져오세요. 폰 사이즈에 맞게 사진 크기를 조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GIF를 찾습니다. 검색을 하시면은 헬로, 그 다음에 뭐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라는 그런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GIF 파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GIF 파일을 그 녹색 사진 위에 서로 겹치지 않게 여러 개를 올려주십니다. 올려준 다음에 화면 녹화를 해주세요. 모든 스티커가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화면을 다 담을 수 있게 좀 길게 화면 녹화 한 10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화면 녹화를 해주신 다음에 화면 녹화를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블루 앱으로 갑니다. 블루 앱에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로드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PRP 기능을 가서 화면 녹화 있던 화면 녹화 영상을 불러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 GIF 스티커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 하면은 그 부분을 좌우 그다음에 아래 위를 잘라주기를 해주세요. 해준 다음에 PRP 크로마키 기능을 적용해 주세요. 그러면 녹색 배경을 다 지워주시면은 자기가 좀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왔던 GIF 스티커를 본인의 영상이나 사진 위에 움직이는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구글링에서 뭐 GIF 파일을 굳이 찾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에는 충분하게 많은 GIF가 많으니까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뭐 한 파일에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해서 스티커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루 앱에도 다양한 움직이는 스티커가 제공되긴 하지만 본인 취향의 그런 스티커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다. 구독, 좋아요 다들 누르셨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부터 블루 앱의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 위에 원하는 움직이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세요.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하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도 다양하게 이런 움직이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예쁘게 영상이나 사진을 꾸며보셨으면 좋겠네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